안녕하세요. 마술사 도기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지휘자 액트의 제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작 과정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엔 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액트를 처음 공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지휘자라는 컨셉은 특별하고 몇몇 재밌는 마술이 있지만 연기가 어색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지휘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음악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연기를 따로 배운 경험도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휘자의 모습은 뭔가 진지하거나 장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요. 저는 키도 작고 당시에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외모 역시 어색함을 주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정말 지휘자라는 컨셉만 잡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휘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이 작업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단 연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와 동시에 마술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진짜 지휘자를 보러 가기 위해 음악회도 갔었습니다. 진짜 지휘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저런 멋진 사람을 연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에 대한 고민 끝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휘자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내 방식대로 특별한 지휘자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마술 다음으로 좋아하는 예술이 영화인데요. 특히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좋아했었습니다. 레슬리 닐슨, 제리 루이스, 주성치, 로안 애킨슨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를 주로 하는 배우들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을 따라하며 연기 연습을 했고요. 이런 코믹한 연기는 당시 저의 바가지 머리와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엉뚱하고 코믹한 지휘자 캐릭터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배우들이 혹시 지휘자도 연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몇몇 배우들이 지휘자를 연기한 꽁트 영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 연기들은 제 액트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배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마술의 영감은 마술 세계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술 세계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연기를 제대로 배운다면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취향에 따라 제 방식대로 만들어진 이 이상한 지휘자 연기는요. 사람들에게 이 액트를 더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휘자 액트 마지막 이야기, 액트 속 마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Peace!